음식은 나의 생각과 육신을 움직일 수 있는 그의 에너지를 만들어줍니다. 자연은 우리에게, 인간에게 뭐를 선물을 하겠어요? 호흡이에요.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줍니다. 그러면 우리는 모든 식물과 자연한테 뭐를 주겠어요? 종자본식, 생존의 경쟁법을 우리는 내뿜는, 응? 그래서 이산화탄소로서 그 사람을 서로 주고받습니다. 식물과 동물, 인간은 함께 공존을 합니다. 그럼 거기에서 함께 어떠한 것을 나눌 수 있는지, 그 우리는 저는 음식으로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너와 나의 감정을 교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나는 자연도 알고 또 자연은 나를 알아가고 그 가운데에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 식재료를 같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,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하나요. 그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호흡지간에 있습니다. 한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그 가운데에 음식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 맛이라는 것은 내가 부모한테 태어나기 이전 또 지금 또 미래에도 함께 맛을 알아가는 거죠. 지금 맛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겁니다. 우리 음식의 문화라는 것은 내가 언제까지 이미 나한테 그 인식된 맛을 지금 찾아가는 거죠. 새로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면서 내가 음식을 찾아갈 때에 거기에 우리 맛을 내가 느끼고 함께할 수 있고 창조도 있고 모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 맛의 특강이 여러분 다 같이 함께 공유할 때에 인식되어진 우리 맛을 찾아서 가자.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.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죠. 내가 정말 맛을 음식을 하고자 하는 나의 에너지가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있는지, 자긍심, 자존심,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음식에 첫째로 들어가는, 그러면 거기에 양념은 어떤 것인지, 주된 그 양념의 맛은 어떻게 내야만이 음식 맛을 낼 수 있을까? 지금의 우리 문화에 있어서 식문화를 양념하늘에도 변화돼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. 그 맛을 알아가야만이 올바른 그 음식할 수 있는 셰프의 자존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